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결정 시한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4개 노선을 압축해 최종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여부가 큰 관심입니다. 청주공항에도 국제노선이 재개됐지만 여행업계는 여전히 울상입니다. 방역정책에서 비롯된 비자 발급 중단 등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야간 택시난으로 버스 승객이 늘면서 불편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10년 만에 노선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연기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결정이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높일 최저가를 찾아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4개 노선을 최종 후보로 압축해 마지막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반석역과 세종청사, 청주공항으로 가는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 끝나 벌써 노선이 정해졌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5달이나 기한을 연장하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든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든 전 구간의 경제성이 기준치 1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최근 국토부 장관이 이번 상반기 안에 결론을 짓고 다음 단계를 밟겠다고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기한인 3월까지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충청권의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수도권 및 다른 광역권들과의 접근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상반기 내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관건은 남은 두 달여 안에 경제성 있는 노선을 새로 짜는 것. 국토부는 그 답을 세종 구간에서 찾고 있습니다. 청주 구간은 충북선 활용을 기본 안으로 놓고 세종 구간 4개 노선을 최종 후보로 정해 청주 공항까지 각각의 비용과 수요를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개 노선 모두 세종 버스터미널과 세종 청사를 공통적으로 지나지만 노선별 주요 경유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와 세종시청, 임난수로 등으로 달라 경로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성이 가장 높은 노선 하나를 정한 뒤 청주 도심 통과안과 대조해 둘 중 최저간을 최종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북도는 장관의 이 발언이 비용은 더 들지만 미래 수요가 많은 청주 도심 통과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공항철도와 다름없는 충북선 활용안을 선택하면 건설비의 15%와 절반의 운영비를 충북에 분담시킬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는 보관입니다. 장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사업 효과가 더 큰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도심 통과 노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하철 시대의 운명이 걸린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결정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업종 중 하나가 여행업입니다. 최근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지만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오가던 중국이 꽉 막히면서 여행업계는 여전히 힘겨운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한 중국 전담 여행사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64살 이정호 씨. 이 여행사의 대표이자 유일한 직원입니다. 40년 넘게 여행업을 해왔는데 청주에 여행사를 연 건 11년 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해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른바 인바운드 관광을 전문 분야로 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전담 여행사로 정부 지정을 받았는데 이 여행사 혼자
한 해 5만 명을 유치할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중국 노선이던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도 2015년 50만 명, 2016년에는 6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여행사는 직원만 60명이 넘었고 청주에 본사, 서울에는 영업소를 둘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았었죠. 15대 이상의 그 손님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 말 사드 배치로 중국과 갈등이 촉발되면서 관광객들이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2017년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8만여 명으로 전년의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중국 정부에도 다 못 가게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죠. 중국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여행사는 조금씩 다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도 2018년 31만 명, 2019년엔 49만 명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다 찾아온 코로나19. 국제선 운항이 완전히 중단될 때만 해도 얼마 안 가겠지 했는데 긴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건도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해 여행사는 개점 휴업 상태. 이 대표는 후배의 고물상 일을 돕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간신히 버텨왔습니다. 정말 이 여행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수십 차례 여러 번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사실 참 배운 게 그 이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2년 11개월이 흘러 국제선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긴 터널을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흩어졌던 직원들도 다시 연락하고 거래처와 호텔까지 모두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코로나19가 다시 번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에 중국은 단기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서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행사에는 여전히 이 대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 여기서 이거를 힘들게 또 그만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다시 한번 그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인들이 들어오길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시가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14억 3,7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청주시는 강제집행 3차 개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지난 11일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3차 개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퇴거 절차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3학년도 충주시 중학교 입학생 일부 재추첨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복비 환불 등의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재추첨 이전의 학교 배정 통보에 따라 교복을 미리 구입한 경우 교환이나 취소,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역 교복업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가 먼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위해 버스의 노선과 시간 변경을 충주시 시의회 등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밤에 택시 잡기 힘들어진 데다 할증 부담도 커지면서 시내버스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작 이용하려고 하면 노선이 불편하거나 배차 시간이 길고 일찍 끊긴다는 민원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충주시가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글입니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버스 시간을 연장해 달라거나 시간대를 조정해 승객 수요에 맞춰 달라는 등 노선과 배차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적자가 늘 발목을 잡습니다. 충주교통과 삼합버스 두 회사가 지난해 충주시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은 84억 원. 벽지 노선을 운영하며 발생한 손실, 즉 적자를 메우는 데 드는 돈입니다. 새로 노선을 만들기는커녕 운행시간 연장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버스 기사는 모두 119명, 10% 정도 더 필요합니다. 상시적으로 모집 공고를 냈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한두 명 수준. 배달과 택배로 인력이 몰리고 민원도 많아 젊은 층은 꺼립니다. 또 한 사람이 그 두 대의 기계를 운영한다든지 두 대의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기 때문에 30분을 또 1시간을 만약에 연장을 운행을 한다면 1.2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5인 내지 2인이 필요한. 시민 불만이 많아지고 시내버스 수요도 늘면서 자치단체는 대대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노선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2013년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호암택지나 서충지 신도시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내버스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금년도 3월에 시내버스 운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도시의 시내버스 문제는 뾰족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고 대중교통은 공공재이기에 정답보단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차 안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도서관이 전국 최초로 청주에 문을 엽니다. 청주시 율량동에서 오는 16일 개관하는 북 드라이브스루 율봉 스마트 도서관은 이용자의 차량 번호를 인식해 차 안에서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도서 대출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차량 번호와 함께 대출 대상 도서를 신청한 뒤 이용하면 됩니다. 스마트 경매가 가능한 가축시장과 생균제 가공공장을 갖춘 종합경제사업장이 보은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가축시장은 충북 최초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방문 없이도 하루 512마리의 가축 거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추모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